탈모가 아니라 머리가 넓은 겁니다. 야 우리 다 뭐야 우리 왜 다 어디 갔어? 아하 뭔가 좀 난잡한데. 더글로리 더글로리 탈모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랠리 뱉고 개꿀. 오! 응애! 내가 남긴 곳을 너를 위해 던졌지. 그거 먹고 죽었지. 그렇지! 아니 아니야 이건 좀 단판 승리 시 힐량당 1원이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아닌데. 그래도 도망갈 건데. 여기까지인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매칭은 좀 고쳐졌어. 이제 매칭은 고쳐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 그 티어 인플레라고 하나? 내가 그거지 한동안 못했잖아. 근데 지금 체감으로 엄청 많이 느끼는 게 진짜 이 구간의 수준이 이게 아닙니다. 방금 판도 느꼈다시피 옛날 같았으면 이 마스터 이 정도의 구간? 그래도 나도 좀 빡세고 애들도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스터다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뭔가 마스터 이 구간은 아니야. 좀 옛날에는 마스터가 살짝 그랜드 마스터 초입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마스터는 다이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티어 인플레가 벌어지고 또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과정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마스터는 마스터가 아닌 것 같아.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모이라를 그걸 한다지만은 승률 1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모이라 같은 캐릭터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저는 근데 티어 인플레가 재밌어요. 저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방송인은 티어 인플레가 더 좋을걸. 맨날 뭐 티어가 안 좋니 징징거려도 유튜브 가끔 티어 인플레만큼 잘 뽑히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유튜버들 보세요. 맨날 막 브론즈랑 만났습니다. 저 그랜드 마스터인데 왜 팀에 플래티넘 있나. 뭐 이지랄 하면서 막 영상 존나 올리고 막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맨날 블리자드 욕하잖아요. 어그로 존나 끌어놓고 끌어놓고서는 안 좋니 뭐니 막 욕이랑 욕은 다 하고 조회수라도 빨아먹지 말든가. 팀에 골드 모이라 원칙이 있습니다. 아 우리 팀 힐러 수준 왜 이러나요 뭐 이러면서. 야 강착 좀 맞춰봐. 어디까지 밀릴 거야. 간다! 이구요이! 너도 일로 와, 이 새끼야! 아우, 진짜, 뭐해! 저는 이게 더 답답해요. 제발, 살려! 아씨, 더러운 새끼.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 예스! 해봐, 나이스! 위로 올라가서 괴롭혀야지. 아이씨! 주지! 만원 벌었다. 용감하게 여기까지 다 해서 뭉쳐버리기. 너무 용감하고. 와 진짜 놀랍게도 한 대도 못 맞춘다. 이게 마스터? 2단계 마스터? 게임이 존나 쉽다니까요. 뭐냐? 흑인 띠띠 왜 저기 있냐?
나랑 같이 딜러 올래 흑인 디디? 아 흑인 디디야 마무리 해봐라. 아 뭐해? 아 뭐해 이제? 새끼들 어디까지 오는 거야? 쳐돌았나?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닌가? 아니네. 예, 그거 아니다. 야, 아니 저 테두리가 왜 남아 있어? 저 페이크 아니야? 밀지 마! 진짜 밀지 마! 와, 존나 섹시했다. 사운드 듣고 딱 가가지고 위도 살리는 거 봤음? 존나 섹시하지 않음? 진짜? 가래. 그렇지. 그렇지. 아니, 씨. 화물 밀린 거 실화야? 아야 포탑이구나 이거. 화물 또 실화인 할 수 없어. 아씨 제발 화물부터 개새끼들 진짜 뭐. 아 쓰바 손브라랑 둘이서 한다. 둘이서 해.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다 닦아주는데 이거는 그랜드 마스터. 바로 그 맛 다 찍어버리네. 게임 너무 쉽다. 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즌 게임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승률 76%. 아, 뭔가 뒤틀렸어. 오버워치가 좀 뒤틀렸어. 지금 배치고사 치면서 좀 느낀 게, 그마는 옛날의 그마가 아니고, 마스터는 옛날의 마스터가 아니야. 그리고 좀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막 한 그마 3 이상으로 넘어갔던데? 3, 2, 1,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은 점수 홀드를 하겠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떨어지고. 어찌됐든, 아, 30판 이기고 그랜드 마스터죠. 게임이 너무 쉬워졌어. 오늘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